전략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변 변수들 자세하게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러 가지 키워드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의 탄력 둔화입니다. 오늘 시장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숨 고르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좀 저조한 양상인데요. 이런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11월 이후 반등 과정 속에서 좀 증시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불확실성 안화라는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게 당연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좀 반영되다 보니 앞으로는 어떤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서 좀 모멘텀을 찾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각 시견에서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불확실성 안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들은 여실히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제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업종별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이후 이제 반등 과정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들을 좀 보면 일단 기존 주도주였던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과 소재와 산업재 이런 중국 관련된 업종들로 좀 매기가 쏠리면서 어,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유로조 우려화나 그리고 미중, 그,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글로벌, 그, 금융업. 업종 전반에 대한 센티멘트가 개선된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업종에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 강세가 두드러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불확실성한 이벤트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글로벌 정치를 견인한 셈인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 둔화는 이런 안도넬리 관점으로만 시장을 바라보 기가 힘들어졌다는 부분들을 하나 시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향후에는 다른 요인들 어,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중국 경기 회복이 이제 국내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전반적인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좀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요건으로 중국의 경제 회복을 꼽아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켓 포커스 2부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점들 꼽아드릴 테니까요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경제 지표입니다. 앞서서 중국의 경제 지표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주 중국도 그렇지만 또 미국에서도 주요 경제 지표들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 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중립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맞추는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미국의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우려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좀 중점을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포인트는 18일날 발표되는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어떻게 경기 방향성의 바틀아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하는지 이제 두 번째는 낮아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미국의 금융주도의 컨센서스가 맞춰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 특히 외국인들 수급에 좀 영향을 줄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GDP 성장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전년동기비 7.8%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3, 4분기... 중국의 GDP인 7.4%보다는 좀 높게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경기 자체가 지난해 3,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안연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신물 경제 지표인 산업 생산, 또 투자 소비 등도 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연말 특수가 작년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중국 수출 경기의 회복 부분들이 지난주 발표된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2월 달에는 또 춘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2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중국의 춘절 효과 등도 어, 중국의 경제 지표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미국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네. 일단 JP모건 체스, 골드마크 삭스, 뭐 BOA, 시트그룹 등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금융주들의 실적들이 모두 다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골드마크 삭스만 지금 현재 실적 전망치 자체가 행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나머지 이제 금융주들은 이제 실적 전망치 자체가 좀 하향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 그 미국의 4분기 기업 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눈높이가 낮아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뭐 ISM 제조업 지수 비농업 취업자 수주 와 같은 이제 미국 경제지표들이 최근에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발표된 알코아가 또 언닉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이러한 미국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눈높이 정도를 맞출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증시에는 중립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 경기와 또 실적 등 펀더멘털에 또 우리가 눈을 좀 맞춰야 된다고 라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이번 주앞수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신 것처럼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지금 많이 제거가 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다시금 불거져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사실 경기와 관련된 얘기들만 좀 들으시다 보니까 이 유럽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에 반영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좀 하게가 확인하고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Thank <laughs> you. 이제 정부 부채한도 증액, 그리고 재정 지출 삭감을 위한 이런 논의들 자체가 아무래도 2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럽과 관련해가지고는 이탈리아 총선이 다음 달 24일날 확정된 부분들이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을 다시 확대할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채상향 조정 협상은 늦어도 3월 1일까지는 합의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양당이 준비를 위해서 진열을 재정비하는 기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습니다 일단 강경론을 어, 펼쳤던 공화당의 베이너 의장이 이제 하운 의장이 다같이 재선에 성공을 했고, 또 미국 신입 재무장관에는 어, 비타협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제이콥 뉴를 임명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난 재정절벽 협상 과정과 똑같은 양상으로 좀놓여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모튼티 총리가 어, 작년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조기 총선이 2월 24일 날 실시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베를루 스코디 전 총리가 주, 주도하는 이제 자유당은 반이유, 반긴축 노선을 좀 폐방하고 있고, 최근 북부연맹과 어, 보수 대연합을 구축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자유당과 북부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자체가 20%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력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 어, 또 국내 지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 민주당과 몬티 전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중도 우파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자체가 각각 38%, 14% 수준으로 그 양당의 연정 시에는 가반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좀 단언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또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행보들을 따라서 매매 전략을 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대외적인 변수를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인 전 전략 들어볼 텐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먼저 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소형주의 강세입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이번주에도 그렇다면 중소형주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이번주에도 좀 지속적으로 좀 중소형주 강세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좀 대형주들에게 호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뭐 프로그램 매물과 관련된 이런 청산 우려들이 이번주에도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 또 최근 한율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런 학대가 지속되는 속에서도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은행들의 실적 발표 특히 18일에 발표되는 중국의 4분기 GDP 발표가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4, 4분기 실적 모멘텀 우위가 돋보이는 IT 섹터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말 이제 1054원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류와 여행과 같은 언어강세 수혜 업종 역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이제 경기 부연과 경제구 개혁을 펼쳐온 중국 정부의 그 노력들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주들 역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이세 가지 업종을 이번 주에 좀 관심 업종으로 좀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업종별 전략까지 짜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심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룸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